명절 지나고 혹시 남은 과일 있어요? 요 과일 있으면 제가 오랫동안 맛있게 저장해서 두고두고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 요거는 배고추장 담아가지고 드시는 방법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제가 댓글 상단에 댓글 제일 위에 보면은 제가 거기다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댓글 상단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를 수 있다 맞지, 그지야? 뭐다 아는 사람이 어딨노 세상에.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햄버거를 한 100개는 사드렸지 싶은데 햄버거 사갈 때마다 생긴이 처음 먹어본다 해요. 그 카면 언제 처음 먹어? 맨날 사줬는데 맨날 처음 먹어본다 한다 하면서 막 혼냈는데 참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냥 나이 드니까 말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오랜만에 먹어본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생긴에 처음 먹어본다 이 뜻이었나 봐요. 그 뜻도 모르고 맨날 사줬는데 맨날 처음 먹어본다 하고 나는 서운해하고 잔소리하고 그랬더만. 아이씨, 명절 때 이렇게 또 우리 엄마 생각나. 명절 3일 전에 엄마 아버지 제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이 더 나네. 그지? 이웃님들, 사과 씨에는 독성이 있다, 없다? 이제 잘 아시지? 사과 씨에는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드시지 말고 꼭 요렇게 삐지내갖고 드세요. 사과 같은 우리 엄마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붙잡고 사랑한다, 엄마 미안하다, 엄마 사랑한다. 아무리 목 놓아 외치도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엄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못했는 상처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남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다 남아가지고 돌덩어리로 꾹꾹 굳어가 있어요. 항상 엄마가 보고 싶죠. 살아계실 때 잘해주세요. 요 커터기, 다지기. 요것도 또 처음 보시는 분또 계실 테니까 제가 댓글 제일 위에 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영어로 된 주소 손으로 꾹 눌러서 보세요. 보통 믹서기에 넣으면 이게 물안 넣으면 잘안 갈리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오래 보관하고 뭐 싱싱하게 먹으려고 하면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리든지 뭣이든지 간에 그래서 뭐 사과만 요 다지기에 갈면 요게 잘 갈리더라고요. 저는 제품서 보고 안 좋으면은 절대로 사러 안 갑니다. 서보고 좋으면은 또 제가 사라고 링크 걸어 드리는데 근데 안 좋다고 사지 마라 해도 굳이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계속 끝까지 다른 영상에서까지 따라와서까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유 결국은 알려드렸어요. 사갖고 막 쓴맛을 한번 봐야지 아이고 백지 샀구나 싶지. 제가 사지 마라 하는 거 사지 마세요. 요거는 좀 매매 가려야 돼가지고 위에 그 밑으로 조금 요래요래 내려가지고 요래 곱게 가려주세요. 곱게 단장하고 분홍 신가라 신고 추석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명절도 잘 보내셨죠? 저는 이웃님들 덕분에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항상 이웃님들 덕분이고 모두 다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잘 갈렸습니다. 사과는 갈아가지고 조금만 놔둬도 색깔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만 먹어. 퍼뜩해야 돼요, 얼른. 안 그러면 설탕을 좀 넣던지 막 이래야 돼요. 색깔이 안 변하려면. 고추장이거든요. 고추장을 퍼뜩여보면 싹 색깔 변한 게 없어지야. 걱정 안 해도 돼야. 색깔 변해되고는 설탕 안 넣어도 되고. 요거는 제가 시판 고추장이에요. 집에 고추장 없으신 분들은 왜 마트에 파는 고추장 많이 사드시잖아요. 파는 고추장이 엄청 짜봐야 한 모금 막 기를 초풍합니다. 짧고 막 맛이 엄청 강해요. 집에서 제 영상에 보면 고추장 쉽게 담는 영상 진짜 많아요. 그나마 시중에 파는 고추장을 사가지고 요렇게 섞어가 드시면 무슨 고추장이 된다 알아맞혀 보세요. 그것도 모를까 봐 바보야.
바로 사과 고추장이 되죠. 집에서 직접 만들었는. 근데 제가 사과 고추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드셔도 된다고 일단은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간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짭다. 그래도 짭다. 아이고. 근데 짜오면 맛보시고, 조금 설탕 넣으려면 설탕을 조금 더 넣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아이고, 이게 상표를 갈아야 되는데, 뭐, 이미 다 비져붙다고요. 이거를,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건 산고추장이고, 요거는 제가 지금 금방 사과 넣어가지고 해놓은 것이 색깔이 막, 완전히 다르지?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 고추장이 진짜 집에서 담을 때이 마트에 파는 고추장이랑 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정말 소금을 넣어도 넣어도 끝도 없이 넣어야 돼요. 그만큼 짜요. 자, 여기에다가 식초 부어줍니다. 고추장이 너무 묽으면 안 되니까 두배 식초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두배 식초를 넣으면은 조금 양을 작게 넣어도 되겠지. 근데 좀 뻑뻑하면은 그냥 집에 있는 일반 식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뭘 만들려 하면은 바로 초장을 만들 겁니다. 초장. 식초 넣는데 간이 딱 맞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저는 안 달아도 되겠어요. 저는 단거 싫어하거든요. 요래 갖고 제가 아는 친구 이모님은 여기다가 가스명수를 넣는다고 하더라고. 가스활명수를 넣는다 하던가? 어디 횟집에 일하면서 가서 배워온 건데, 가스명수를 넣는다고 하던데, 그거 왜 넣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이모님이 항상 초장 만들 때, 뭐, 파인애플도 넣고, 배도 넣고, 집에 과일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걸 다 갈아가지고, 뭐, 그냥 넣는다 하던가? 뭐, 졸여서 넣는가 하던가? 그래가지고 초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좀 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 초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초장 만들 때 우리 왜 뭐였지? 사과, 식초 였잖아, 그지? 사과, 식초 이렇게 하면 또 사투리 쓴다고. 이상하다, 가까이 싶어가. 사과, 식초 넣잖아요. 그러면은 식초를 많이 안 넣어도 사과를 넣으면 사과의 단맛이 있고 사과, 식초 맛도 들어가고 일석이조 맞지? 요래가 좀에 담았으면은 금방 드실 거면은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요. 아니면 오래 두었다 나는 물 난다 이러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제가 지금 요거 한거한 500g 정도 되겠어요. 사과 한 개를 한 건데 500g 정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또 사과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그냥 사과 생거 갈아 가지고 냉동실에 얼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불에 잼처럼 제가 얼마 전에 잼처럼 따려가지고 고추장을 만들었잖아요. 잼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냉동실에 보관해 두셨다가 초장으로 뭐 요리할 때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원님들 오늘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